인트로를 30분 동안 끄는데 누가 들어오냐고. 님이 들어왔잖아요. 어제 라오 해자역에서 아직도 헤어나지. 어제 라오가 재밌었군요. 방종하고 잤죠? 방종하고 자고 일어나서 집에 또 엑스박스가 이렇게 돼. 그리고 오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났다가, 예, 사실 안방에 좀 게임 많이 하다가, 예, 잠을 8시쯤에 좀 잤어요. 후회하고 있어 지금. 너무 설레서 잘 수가 없었어. 예. 해리포터 아예 안 했습니다. 해리포터는 스팀으로 지금 샀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돼가지고, 뭔가 콘솔 가지고 노는 게 재밌어서, 카페 보셨죠?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. 액박이 왔지 뭡니까? 자고 있었는데. 괜찮아. 오늘도 커피로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에. 오늘은 약간 흐렸던 것 같은데요? 오늘은 좀 날씨가 흐려서 별로 탈 마음이 안 생겼다. 예. 어허. 비가 온게 아니라 모르겠어요. 날씨는 이제 비 온다 그랬는데 비안 왔던 것 같아. 안 오고 엄청 흐렸던 것 같아. 습하고 안 나갔죠. 예, 살은 빠졌어요. 아, 오늘 날씨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구나. 그랬구만. 아, 그래서 목이 안 좋았구나, 내가. 이게 서쪽에 살면 이게 안 좋아. 서쪽에 살면 안 좋은 게 여기 이쪽이 영향을 받잖아요.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오는 이 미세먼지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. 아하. 개 같네. 지금도 안 좋다는데요? 아, 공기청정기 하나 살까? 재채기 막 계속 나오고, 목도 막 되게 답답하고 그러네. 예, 네, 공기청정기가 있었는데, 약간 병신지대 같고, 그냥 LG 거 남들이 쓰는 거 쓰면 되는데 오버한다고 또 괜히 막 무슨 나사에서 만들었네 어쩌네 해가지고 이상한 거 샀어요. 그게 실제로 공기 청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, 자가 그 공기가 안 좋으면은 스스로 반응하는 그런 센서가 없는 그런 걸 샀지. 아, 씨발 병신 같은 애물단지 하나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. 그게 이름이 뭐냐면은,
나사 기술력이 들어간 미세먼지. 아, 미세먼지가 아니라 공기청정기. 맞다, 이거야. 알파인 프레쉬예요. 이거 샀어요. AP3000. 알파인 프레쉬예요. 이거 샀어. 바보같이. 뭐 하는 건지 내가. 가격 그대로네. 저도 한 180 주고 샀는데. 좋은 거예요? 진짜 좋은 거 맞아? 나사 우주 기술이 적용된 공기청정기란데? 집에 있어요, 지금도. 저 돈이면 씨 LG 거 사고 말겠다. 이게 뭐가 좋고 내가 이걸 왜 샀냐면, 그게 없어도 돼. 필터가 없어도 돼.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는 유해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내부에서 정화해가지고 이제 필터를 통해서 내보내지만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화된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 아닌 정화할 수 있는 각종 정화 이온을 배출시켜? 뭔 개소리야. 이온을 내뿜는다는데? 진짜 과연 좋은 걸까? 이걸 내가 왜 샀지? 음이온식 무필터. 필터를 갈 필요가 없다.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.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생각보다 조그맣고 냉장고 위에 놓고 쓰기가 편한데, 문제는 제대로 공기청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. 몇 날 며칠을 최고 5단 4시간 동안 틀고 있는데, 자고 일어나도 잘 모르겠고, 외출을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모르겠고. 잘 되고 있는 게 맞나요?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안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네요 이러잖아. 내가 그랬거든. 그치. 단점은 음이온이 뭐 몸에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,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니까. 사실 뭐 소믈리에처럼 공기 물리에 있나? 미세먼지 많고 초미세먼지 많고 이런 날은 딱 냄새 딱 맡고, 지금 미세먼지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게 안 되잖아, 이게. 내가 생각해도 좀 플라시보 같긴 해요. 근데 또 이제 뭐 미세먼지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, 흡연자가
저걸 걱정한다고? 되게 아이러니하네. 담배 피는 게 몸에 더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요?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. 거기다 난 지금 뭐가 문제냐면, 제가 코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. 미세먼지 탓을 하고 아까 재채기 한번 세게 빡 했더니 지금도 목이 근질근질하고 약간 연축성 발성장애 마냥, 예, 목이 막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말할 때 계속 근질근질거리는 그런 느낌? 내가 봤을 땐 그냥 물주머니에다가 뜨거운 물슥 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얼굴에 살짝 찜질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요? 있습니까? 의사세요? 예, 아니,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내 상태는 재채기 한번 하고 나니까 감기 기운이 확 올라왔어. 그 재채기조차도,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, 여기 혹시 물주머니 행방을 아십니까? 이 부분이 지금 아파요. 예. 여기 이제 콧농이 차는 곳이라서. 예. 혹시 물주머니 행방을 아세요? 낸들 압니까? 원래 있었던 자리에 없어가지고요. 나도 몰라요. 모르지 않았겠죠? 눈 밑에 이 광대 부분이 굉장히 아파요. 뭔가 찌릿찌릿하고. 뭐겠습니까? 진짜 코감기 그 자체라는 거야. 코감기가 맞아 지금. 코맹맹 소리도 나고. 손으로 좀 눌러주면 좋아지나요?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만 찾아. 됐어. 없지. 밥을 오늘 먹고 합시다. 밥을 아니 그냥 컵라면 먹자. 빨리 빠르게. 예. 신라면 컵라면. 그리고 삶은 계란 두 개. 오늘은 그냥 빠르게 컵라면 먹고, 예. 네. 그렇게 할게요. 왜냐면은 오늘 성장창단 노래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노래라서 딸아이 영양혈을 마사지해 준다. 안 볼게요. 아, 그리고 제가 좀 밥을 좀 미리 먹었어요.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더라고.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미친 듯이 기절했거든요, 솔직히. 어제 제가 2시간 일찍 끈 것도 어제 4시 조금 넘어서 껐잖아요. 게임만 해서 끈게 아니라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뭔가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. 아득해지더라고. 며칠 내내 막뭐 3시간 막 2시간 반막 이렇게 4시간 이렇게 자니까 이게 쌓여서 어제 좀 약간 그렇더라고. 그래서 어제 바로 이제 방종하고 4시 좀 넘어가 방종하고 바로 잤어요. 바로 잤는데 살짝 눈이 막 뜨였는데 집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청소하는 소리 살짝 들렸다가 그러고 계속 잤던 것 같아요. 아니 다를까 아주머니께서 청소하셨더라고. 그리고 저 엑스박스 왔어요. 참을 수가 없더라고.
바로 까가지고 설치해가지고 게임 몇 5시간인가 한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이렇게 생겼어요. 저게 좋은 게 이제 컴퓨터랑 PC랑 아예 연동이 돼. PC랑 아예 연동돼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기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컴퓨터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좋은 것 같아. 스팀 게임이라는 게 없어요, 사실은. 수많은 제작 회사에서 스팀에다가 이렇게 게임을 내는, 그 스팀은 하나의 플랫폼인 거지. 스팀 게임이란 건 없지. 예. 네. 스팀 게임이라는 건 이제 스팀에서 자체 개발한 그런 뭐 게임들이 있으려면 있겠지만은. 그런 거죠. 어제 좀 깸방하고 느낀 건데. 안녕하세요. 하늘이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제 깸방하고 느낀 건데, 아 어제 패착이었어. 뭐가 패착이었냐? 뭔가 캠방송은 할 건 해놓고 나서 게임 방송 쪽으로 이렇게 나한테 있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숙제 같은 거지. 예. 바로 게임 방송을 이어나가는 거는 약간 좀. 예, 풀 영상도 3시간짜리긴 한데 진짜 안 보긴 안 보더라고요. 코빡이들, 기존 코빡이들은 아예 안 봐.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만 재밌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편견이 이제 있는데 그 편견이 깨진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생방송 할 때는 좀 그래도 봐주는 편이라서 뭐 게임 방송에 대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데, 그래서 어제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너무 별풍선에 대해서 급급했던 것 같아. 마음이 그냥 어제 뭐 오시가 됐건 뭐가 됐건 하고 또 뭐 토크온이라도 하고 아니면 토크온이라도 하고 뭐 그러고 나서 좀 게임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긴 한데, 예. 게임방송 개노잼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방송을 잘 안 보는 뜨내기 팬인 것 같아. 그냥 무조건 막 네거티브 막 그냥 부정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에, 예,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방송에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지. 예,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. 예,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아, 물론 노잼일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보는 거고 또 다양한 건데 각자의 취향이 다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. 게임이 지루하다는 게 뭐 네거티브야 라고 하는데 그건 네 기준이잖아. 스테판 펠릭스님, 그건 님 기준이잖아.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.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어제 약간 후회했다고 하는 거는 어쨌건 풀 영상이 게임 하나만 있으니. 형 겜방 좋아. 더빙도 찰져서 좋아. 예, 굴비 형님 감사합니다. 1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그러니까 어제 풀 영상이 게임 영상 하나였어 가지고 걸은 사람들이 좀 많더라라는 거지. 이제 아무래도 두 개. 처음에 먹방한 거라.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. 예. 그죠? 재미없어 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안 되지라 그러는데, 아니 재미없는 거 재미없다고 하는 게 맞죠. 재미없다고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냥 게임 방송 자체를 재미없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.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아니 자기가 견딜 수 없어 갖고 보지 못하는 걸 갖다가 그냥 그 전체를 갖다가 싸잡아다가 그냥 부정해 버리면은 뭐 솔직히 어디다 맞추겠어요. 예. 그죠?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. 그러면 나는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뭐 오슈랑 약발방이랑 그게 끝이야. 그럼 방송 시간 이렇게 길게 가져갈 수도 없어요. 애초에 딱 두 개 하고 뭐 토요일은 성잡천다 하고 그러고 방송 시간 짧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밖에 없는 거지. 예. 그죠. 어저께는 이제 너무 겜방송만 아예 올라가갖고. 형님은 듣는 방송입니다. 먹방도 듣기만 합니다. 게임은 할 거 다 하시고 하십시오. 맞아.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왜냐면 어제 좀 다양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, 다양하게 하는 게 좋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예, 그렇게 할게요.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는데 목이 왜 안 쉬어요? 하는데 목이 자주 쉬었었어요. 목이 자주 쉬었었고 목이 진짜 안 좋아서 그럴 때는 말하는 소리를 좀 약간 조용히 소리를 내죠. 소리 많이 안 지르려 그러고 성대에 데미지가 좀 많이 왔다 싶은 날은 진짜 조용하게 얘기해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 톤이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이 정도 톤이면은 목에 데미지 많이 갔다 그런 날은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요 네 이렇게 해야 돼. 안 그러면 목소리가 진짜 뭐 감스트처럼 그렇게 돼. 방송 오래 한 사람들 특이 있잖아. 약간 성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그냥 쉰 소리 난 사람들. 난 형이 뭘 하든 다 좋아. 근데 커피드 하면 목 졸라 죽일 거야 헤헤. 아 우리 트릉이가 100개 너무 고맙다. 100개 그리고 커피에는 좀 문제가 있다. 알겠습니다. 내가 이번에 하는 그런 종겜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허들이 높은 거지. 왜냐면 내 방송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의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잖아. 말 그대로 혼자서 말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하는 말이 좀 더 뭔가 듣기가 편하고 좀 다른 개인 방송들에 비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어. 난 솔직히 좀 분량이 많아. 대화량이 방송 시간도 길고 어쩔 수 없는 거지. 이제 그런 애초에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임 방송이라는 게 생소한 거지. 그리고 기존에 내가 예전에 게임 방송 할 때는 입국 다다고 그랬던 것도 많고 해서 게임 한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안 보고 딱 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. 예, 그런 편이죠. 근데 어제 생방송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지. 예, 계속 봐주더라고. 몇 시간 동안 인원이 유지되면서 유입은 없지만 그래서 그게 좀 좋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역시나 풀 영상에 올라갔을 때는 애초에 보지를 않는 거지. 게임 방송 잘하는 사람들이 굳이 있는데 네 걸 왜 굳이 보겠냐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게임이 사실 손대기 힘든 거지. 다 자기들의 메인스트림이 있는 거죠. 막말로 어제 뭐 약발방 뭐 성장성당 그리고 뭐 어제 뭐 오슈 미스테리 오슈테리 이거 나왔으면은 전 그거 하죠.
예, 잘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더 뭔가 분야를 넓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. 방송 시간 길게 가져갔는데 이런 것들로만 막 6시간, 7시간씩 긴 호흡으로 못 가져가죠. 힘들죠.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방송 켜서 오프닝 때 얘기하는 게 막 2시간, 3시간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그런 불만들이 많아지거든요. 야, 그래서 뭐 할 건데 오늘?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 오늘 뭐 먹냐? 오늘은 뭐 먹을 거야? 언제 밥 먹냐? 좀 뭐 먹는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, 예, 그런 거다. 그래서 내일은 어쨌건 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할 거예요. 예,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어제도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내일 새로운 컨텐츠는 예전에 카페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노래 부르는 걸 이제 뭐 영상을 찍어갖고 올리면 그걸 갖다가 내가 댓글로 아 뭐 어디 티어 어디 티어 내가 티어를 정해주는, 그러니까 가수 티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카페 내에 있는 회원들의 티어를 정해줬었는데 이거를 이제 디코에다 조금 접목을 하면 이제 노래 난이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. 노래 난이도 솔직히 좀 목소리 저음이신 분들이 노래 부르기 좋은 가수는 버스커 버스커님의 노래, 장범준님 노래. 그래서 아이언이나 그 브론즈 거기 티어에 맞는 노래를 몇 개 이렇게 정해놓을 거죠. 정해놓는 거죠. 예, 네.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언 티어 뭐 이렇게 브론즈 실버 뭐 이렇게 좀 골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아이씨 발놈들 오늘 뭐 얘기하는데 집중들도 안 하고 컵라면이 뿌네 어쩌네 하고 노래 컨텐츠 지겹다 그러고 아 씨발 뭐 이거 방송 어떻게 하라는 거야. 아이 씨발놈들이 존나 아이 열받네. 집중이 안 되나? 일단 드시고 설명하시면 불편해서 그래. 라면이 불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언 티어에 있는 이제 노래는 남자 노래 중에 난이도 제일 낮은 게 뭐라고 봐요? 예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티어마다 이렇게 놓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언만 열어놓을 거예요. 그러면 아이언만 들어가는 거죠. 갑자기 이렇게 티어별로 노래가 다 이렇게 있는데 한 30곡 있다고 쳐요. 근데 뭐 챌린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티어별로 노래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 넌 챌린저 도전할래요.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한 주는 아이언만 딱 있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제 올려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요. 형 제발 라면 좀 먹어줘. 아 10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아 맛있다. 그렇지. 맞아 맞아. 코트야, 얘들아 너네 하수냐 들어갈 거야 배부르다. 내가 설명 잘못했다. 배치를 보는 거를 내일 할 거야. 내일 배치를 보고. 너는 여기, 너는 여기, 너는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은 약간 티어 정하기 그런 식으로 해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디콘에 등급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. 내일 배치를 봅시다. 승급도 있죠. 그 승급 전 곡을 또 이제 정하고 막 그런 식으로 또 해야겠네요.
승급전 곡을 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다섯 개 뭐 이렇게 해가 우리가 정하는 거지. 저희가 정해야지. 나 삶은 계란 두 개 넣었어요. 구운 계란.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킁킁거리는지 나는. 안 그런 날도 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과하네. 담배도 안 폈는데. 감기 걸렸네요. 진짜. 안녕 장친구가 후렴상 보는 거야? 시아님 감사합니다.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네. 문장이 제대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. 시아님. 뭔 소리 하시는 거야? 아, 잠친구 등급이 성잡상담 풀영상 보는 거냐고 여쭤보시는 거? 아, 어우,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네. 잠친구 가입하시면 됩니다. 나는 내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면은 그 메신저를 존나 공격하는데. 욕부터 하잖아요. 이상 뭐라는 거야? 씨발 뭐라는 거야? 그게 바로 토크무식 화법입니다. 시발이라고 하면 더 좋은데. 아 근데 시발이라고 못하죠. 가끔씩 오시고 또 풍선도 자주 싸주시는 건 내가 아는데. 충성도 높은 고객님들한테는 이제 좀 말을 함부로 하기 힘들죠. 목 개간데 진짜. 아 가리 계속 올라오네. 아, 좋다. 채팅창에 건방 햇살님 꼽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팬닉 떼세요. 팬가입도 안 해놓고 팬닉을 달아놓고 있는 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. 예, 도둑놈 같아요. 팬가입이 실제로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팬닉을 달고 싶은 사람들이 다는 건데. 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좀 굳이 그렇게 예, 그거를 안 달아도 할 수 있다. 좋아하는 마음은 예, 할 수 있다. 그런 일방적인 마음을 예, 내가 막을 권리는 없으나 예, 팬닉을 이렇게 예, 해놓는 게 좀 그렇다. 예. 보통 이제 그 상태에서 팬가입을 하면 되죠. 뭐가 더 빠른지 생각을 해보세요. 팬닉을 바꾸라고 했을 때 바꾸는 게 맞을까? 아니면은 그냥 팬가입을 할까? 예. 아니요 그냥 바꾸겠습니다 하는 거 보세요.
나는 그걸 알아봤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바꾸라고 하는 거야. 팬갈비 하라는 얘기를 안 해. 바꾸라고 해. 왜냐면 저 사람이 보여. 뭔가 자 아무튼 코트야 오늘도 잘생겼습니다 코왕이시여.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네 코감기가 확실히 걸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예 네, 코감기 걸렸네.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이렇게 그 에어서큘레이터를 좀 틀어놓고 잤더니 하루에 50원 약발 미스터리 3개 다 해놓고 중계물 하면 재밌든 재미없든 아무도 뭐라 안 해 매일 기본 할당량만 채워 게으른 피부야. 네, 어제는 근데 내가 좀 풍선 때문에 약간 좀 강박 같은 게 있어갖고 첫 컨텐츠 아 목 개 아프다. 첫 컨텐츠 하기 전에 일부러 그걸 한 거예요. 토요일인데 이 시간에 코영 방송 보는 거 보니 수도 키우는 중인 거 같은데 좀 쏘자 게이드라.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. 아 기관지 완전 안 좋네. 아 빌드업 아니야. 뭔 빌드업이에요. 엊그저께 막 눈 그렇게 충혈된 상태에서도 방송 시간 다 채우고 그랬는데. 그러니까 코 한 번 풀었다고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각박하네. 깔려고 보는 사람도 있나 보네.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엘프야. 네. 어, 미안한데 그 뭔가 좀 뜨거운 나 자꾸 계속 재채기 나오고 막 이러거든. 예. 어, 뜨거운 거 뭐 하나만 해줘봐라. 약간 뜨거운 물이라도 줘봐봐. 그 꿀물 좀 타봐라. 꿀물. 어. 꿀물. 어 꿀물을 좀 줘봐봐. 와 목 개 아프네. 목도 아프고. 공기가 숨쉴 때 코로 들어갈 때 또 근질근질하고 그렇네요. 코트야 내가 꿀등밥 먹어. 아 그거 트렁이가 선물해 준 거였구나. 어, 몰랐네. 예? 아니야 아니야 너한테 한 말 아니야 랄프야. 누가 보내줬어요 이거. 아. 아. 재채기 한번 하고 난 이후로 계속 이러네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아 고맙습니다. 아 고민 끝에 팬닉 굴비님 감사합니다. 예 팬닉 달아놓으시면 제가 그 인식할 수 있는 이름표 같은 거니까 아주 제가 인지할 수 있죠. 예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굴비님 감사합니다. 아. 좀 쉬세요. 오늘은 랄프 합창단으로. 아니요, 그 괜찮을 거예요. 목이 근데 이렇게 있다가 조금 지나면은 알아서 지가 가라앉더라고요.
네. 따뜻한 거 먹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실드깡 강퇴시켜. 자, 또 오늘은 저 성접 상담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 와슬의 나이 할 거고요. 그게 한 12시? 12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죠. 12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네. 할 건 잘 해야지. 그리고 또 그 할 뭔가 컨텐츠 할 때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내야 돼요. 근데 그러려면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을 조금만 해도 지금 벌써 또 가래가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따뜻한 거 좀 먹어서 가래를 좀 이렇게 삭히고 그리고 12시에는 딱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을게요. 양은 얼마나 드릴까요? 많이 드릴까요? 아니, 적당하게 뜨겁게 먹어야 돼. 잠시만요. 네. 아, 레전드네, 레전드. 오늘 목 상태 레전드. 이 노래가 약간 갑자기 좀 이제 부르다가 뭐 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난 이런 노래를 애초에 그냥 잘 듣지도 않아서 그런지 커벌도 없으니까 좀 많이 뜨겁습니다. 위에 잡으세요. 야, 왜 그거 없어? 찻잔 같은 게 없냐? 제가 그래서 양을 물어봤잖아요, 형한테. 저거 한 봉은 먹으면 없어요, 찻잔. 아니, 그렇다고 이거 아니, 찻은 너무 작아요, 이게. 그래. 이 정도는 먹어야지, 뭐. 아니, 그 손잡이가 달린 컵이 필요하지. 이러다가 손 잘못 뛰어갖고 이거 컵 쳐갖고 화상이면 어떡해. 개뜨겁네, 컵. 야, 진짜 좋다. 제가 먹을게, 주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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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어. 작은데 드세요 그냥. 알겠어. 이렇게 먹으면 돼. 아, 살겠다. 감기 걸렸네. 나 감기 걸린 거 맞네. 맞네. 감기였네, 감기. 아, 감기 맞아요. 팩트야. 콧물도 계속 나고 코맹맹이 소리 나고 재채기하고. 감기 걸리는 이제 전조 증상이 온 거지. 예. 이제 이 상태에서 관리를 안 하면은 그때 이제 난리가 난다. 그 상태에서 타이레놀 먹어주면 감기 안 걸리거든요. 그렇게 먹어. 아, 좋아지고 있습니다. 괜찮아요.
아니 근데 이 꿀물 왜 이렇게 맛있냐? 여기다가 커피 타 먹으면 개 맛있겠다. 이거 꿀 이거 너도 보세요 이거 이래요 꿀이. 어? 아 꿀이 괜찮네. 이거 유통기한 없잖아요 원래. 어 꿀은 유통기한도 없지 진짜 완벽 식품이지. 계란에 이어서. 아, 트릉이 100개 고맙다. 트릉이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아, 좋다. 너도 먹는 거야? 네. 봐가지고. 아, 괜찮네. 사실적 무례. 그러네. 아 이제 채팅창에서 뭐 어떤 주제로 뭐 얘기하더라도 너무 막 까는 사람들,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은 좀 주의를 줘야겠다. 님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? 이런 거는 왜 올리는 거야? 카리나랑 사귀기 vs 천만 원. 카리나는 이런 거 왜 하는 거야? 카리나가 하루 데이트권이 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? 미쳤나 보다. 카리나 천만 원 당신의 선택은. 아. 카리나랑 하루 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네 이제 그게 이제 수중에서 천만 원을 아 천만 원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카리나랑 데이트하기 vs 그냥 데이트 안 하고 천만 원 받기. 나는 천만 원. 어? 천만 원을 포기하고 카리나와 하루 데이트하기라고? 야, 아 근데 여러분 채팅창에 잠깐 그런 건 하지 마. 스킨십 얘기는 하지 마. 그러니까 데이트는 데이트라고 그냥 그렇게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지. 그거를 뭐 스킨십 가능? 이런 거로 하는 거는 그거 성희롱이야. 근데 형 하루 사귀기가 아니라 그냥 사귀기 같은데요? 하루 데이트가 아니라? 하루 데이트가 아니라 사귀기라고? 네. 안 나와. 아 사귀기. 그래서 앞이 맞나 봐요. 근데 난 그래도 천만 원 할 것 같은데? 아니 뭐 방골기질 도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난 그래도 천만 원. 이 새끼 척척하네. 색도 고른 새끼가. 아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형님. 아, 콜트 라프 랄프 아칸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10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코트야 너가 평생 저런 얼굴의 여자를 만날 수나 있냐? 근데 만날 수 없죠. 없겠죠. 근데 굳이 그 경험을 위해서 천만 원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. 예. 네.
아 진짜로. 근데 이제 여러 상황을 대입을 해보고 거기다가 이제 막 여러 의미 부여를 하면은 카리나랑 사귀는 게 천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예를 들면 이제 카리나랑 사귀는데 거기다가 자기야 진짜 미안한데 뭐 자기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이제 내가 갚아야 되니까 채무 관계가 되니까.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데이트 비용을 네가 좀 써라. 근데 그 데이트 코스 자체가 천만 원짜리 데이트 코스야. 그러면 이제 이득일 수도 있겠다. 생일날 생일이나 뭐 이렇게 기념일은 이제 둘 다 챙겨줘야 되니까 생일 앞두고 있는데 카리나랑 사귄다. 그러면 또 모르는 거지. 카리나 정도면 뭐 남자친구한테 천만원짜리 선물 충분히 해주고도 남지 않을까?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귀자마자 바로 차이는 거지. 자기 미안해 헤어져 이런 게 1초 사귄 거지. 그 카톡 오기까지 사귀는 거지. 예. 사귄다는 게 이제 그 상대방이 거부할 권한도 있는 거잖아.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또 천만 원이 낫다. 안 헤어질 자신이 없다. 버틸 자신이 없다. 맞아, 천만 원이 짱이야. 내가 봐도 그래. 아 그냥 베리나 하루 샌드백 할게 이러는데. 코트야. 방구석 경비원이 카리나랑 데이트하면 뭐하나? 아니 진짜 웃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 베리나님이 왜 나와요? 베리나 카리나 말고 베리나 하루 샌드백. vs 카리나랑 하루 사귀기. 그럼 나는 베리나 샌드백 고른다. 베리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그리고 이미 이쪽에서도 활동을 안 하시는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아니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웃음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례하다. 본인이 보면 아주 기분이 더럽겠어. 가끔 저런 거에 그냥 순수 웃음이 나와버리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이 웃음이 잘못됐네. 그렇다고 계정색 빨기에는 내 방송이 너무 십선비 같고 한 개인을 대상으로 샌드백하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. 행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팰 권한은 없잖아. 맘에 안 든다고 접 해버린다 이런 거는 실컷 웃어놓고 알았어요. 미안합니다. 안 웃을게요. 예. 아, 저런 생각을 한 게 너무. 근데 팔자주름이 없어지질 않으시네요. 키키. 아니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진짜 너무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기네. 아니, 웃기잖아. 카리나 vs 베리나. 이게 웃기잖아. 그 와중에 뭐? 형은 여자친구 몇 번 때려봤어? 저는 때린 적이 없어요. 예. 네.
제가 이제 없이 자랄 때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이제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집이 또 힘들었었고 그랬던 적도 있고 여러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남자가 여자를 패면 안 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었어. 그래도 때린 적은 없어요. 왜냐면 이제 사실상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좀 너무 일방적이잖아. 피지컬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, 예, 나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여성을 만난 적도 없고, 예, 몸무게 차이만 해도 거의 두 배인데 내가. 예, 여자분들, 20, 30대 여성분들 몸무게, 평균 몸무게가 내가 봤을 때 한 52kg? 55kg? 55kg가 두 명이면은 110kg야. 대신 111kg인데. 그러면은 두 배 차이인데 그 예. 나보다 그 두 배 작은 사람을 때린다는 거는 그 애초에 너무 불합리하잖아. 아 진짜 척척이 아니라고 때리는 거는 아니지. 맞은 적은 있어도 때린 적은 없죠. 예, 맞아본 적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뺨을 맞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주먹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머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랄프도 좀 지금 좀 안 좋은가 보다. 기관지가 좀 안 좋은가 보다. 바로 가서 헛기침하고 그러네. 코트야. 론다로우지 이긴다는 생각 아직 유효한가요? 론다로우지님을 이긴다. 근데 그 논제 자체가 성인 남성이랑 일반적인 성인 남성 vs 론다로우지 이 논제 자체가 얼마 전까지도 피지컬 100에 올라갔었어. 그 글 봤던 것 같아. 피지컬 100 갤러리. 여기 이제 론다로우지로 쳐도 나올 거야. 컬백. 론다로우지. 여기가 그 론다로우지가 거북유방단 남자한테 진다고 하는 주장하는 갤러리인가요? 피지컬백이 엄청 잘 되면서 피지컬백 갤러리가 지금 굉장히 흥하고 있는 갤러리가 됐죠. 남자들 론다로우지한테 처발리는 거 봤지. UFC선도 론다로우지가 남자 일반 남자들 처바르잖아. 마찬가지로 장은실도 일반 남자들 간단하게 처바른다. 코트야. 장은실을 초단선에서 정리됨. 엘리트 레슬링 선출이라 졸라 강하다. 솔까 이대남들 중에서 장은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? 방구석에서 게임만 처하는 것들은 은실이 절대 못 이기지. 어릴 때부터 다져진 운동 능력은 성별을 뛰어넘는다. 론다로우지까지 갈 것도 없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. 여기는 이런 글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곳이야. 론다로우지 vs 윤성빈 누가 이길까. MMA룰도 한다는 가정하에
근데 여긴 또 여러 관점으로 또 보는 곳이라 그런지 박형근 론다로우지. 항상 어떤 남자가 일반인 남자가 이길 수 있냐 없느냐 어떤 그런 디폴트 값의 그 논제가 항상 론다 로우즈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. 물론 나도 그런 걸로 이제 어그로 끌고 그러긴 했지만은 김구라랑 론다 로우즈랑 누가 이기냐 진짜 환장하겠네. 왜 여자 선출에게 일반인들 남성이 못 이기는지 알려줌. 이런 게 있었네. 개양구 힙합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 남자가 여자 무에타이 선수랑 붙었을 때 이런 걸로 막 싸웠었네. 격투 배운 여자 vs 일반인 남자 짤의 진실. 둘 다 175에 65kg. 남자 골절로 TKO 패 당하고 병원 실려간. 진짜 일반인 남자,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주작이었대. 알고 보니까 일반인 남자가 아니라 격투기 선수였기 때문에 이벤트로 하는 남녀 혼성 스페셜 매치였대. 항상 이런 논제가 나올 때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알고 보니까 그 진실이 이벤트 매치로 남자가 져준 거였다라는 얘기네. 관례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져주게 돼 있다. 셋업 되어 있던 그런 경기였다. 아니 여자가 남자가 이기면 아 여자가 남자 이기면 남자가 져준 거냐? 라고 말할 정도로 IQ 두 자릿수 애들이 좀 보이는데 저때 남자 셋 여자 셋 전부 경기 여자가 전부 다 이겼으며 여자는 19살 고딩들 남자는 2030 현역 선수들이라는 걸 감안하면 암만 바보라고 할지라도 이벤트 매치 형식으로 져주는 거 알 수 있지. 그럼 과연 정말 진짜 일반인 생 일반인 남자와 여성 선수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? 해외에서는 가끔씩 이런 식으로 이벤트로 경기를 하는데 붙이는데 이 경기 이후 트위터에서 논란되고 다시는 성대결 안 붙였다고 함. 이제 이게 현실이다 라면서 이제 이 남자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주장인 글이고요. 일반인 남자래. 그냥 진짜 생 일반인 남자래. 운동 안 하는 일반인 남자가 격투기 배운 여자 압살한다. 한남 평균 길거리 싸움 수준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네.
여자가 일반인 남자 족발은 짤몸. 이건 또 뭐야? 아이 이건 또 운동 배운 여자 일반인 남자 실제 싸움. 11살짜리 여자애가 주먹으로 나무 박살냄. 한 방에 치료하는 것으로 착하게 만들어. 야, 땅에다 매다 꽂아버리네. 결국은 운동한 여자는 남자가 절대 못 이긴다, 일반인 남자가 못 이긴다,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예전에는, 그러니까 사실 이런 주제로 얘기할 때 쉽게 쉽게 얘기했었는데, 론다 로우지? 매치만 잡아주세요. 그냥 개 박살내드릴게요. 이랬는데,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좀 쉽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발언에 제약이 생기네. 예전에는 진짜 그런 걸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만 해도 불과 막 5, 6년 전만 해도 이런 걸로 시청자들이랑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지금은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넘어갈게요. 그때가 그립다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성지협찬도 할 거고요. 알림 좀 보내고 시작합시다.